자, 가면서 네. 이제 왼쪽 사이드미러 한 번씩 이렇게 봐봐요. 옆에 차선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자, 옆에 차선은 사이드미러 보면 우리 차 보이죠? 네. 우리 차가 보이고 선 있죠? 네. 선의 옆에 있는 게 옆차예요. 네. 그래서 그 화살표 옆차선을 맞춰놨잖아요. 네. 그 화살표가 향하는 곳이 옆차선이에요. 지금 옆에 트럭 오고 있죠? 네. 자, 속도 내세요, 다시. 자, 우린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사이드 보는 연습만 할 거예요. 잠깐, 잠깐. 그 사이드 미러 볼 때는, 자, 브레이크. 사이드 미러 볼 때, 차 피하면 안 되죠? 차선, 차선, 차선. 지금 왼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저 차가 들어오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이 무서울 때 뭐가 오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들어오면 속도만 줄인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저렇게 막 들어오죠? 괜찮아요. 거리가 있으면 굳이 뭐 우리가 속도를 막 줄이진 않아도 돼요. 쟤네들도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니까. 자, 이제 속도를 좀 더 내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말을 하세요. 오케이, 살짝. 말을 해야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니까. 오케이, 살짝. 살짝? 네. 힘을 많이 안 주고 있으면 지금 핸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 요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리고 멀리 봐야 되고. 네. 저 앞에 트럭 있죠? 트럭 쪽도. 그렇지. 있어요. 트럭 쪽도 보면 그 가이드라인이 밑에 그냥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 걔를 계속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닦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놀랐죠? 비가 찔끔찔끔 와가지고 앞에가 지저분해서. 그렇지. 자,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핸들 조정하고 한번 브레이크 밟아봐요. 주는 느낌 나요? 네. 그게 줄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계속 쫓아가면서, 자, 일단 가면서 왼쪽 사이드미러 보는 연습 잠깐 해볼게요. 자, 가면서 한 1초 정도씩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에는 계속 이제 조정하고 속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게 속도 맞추는 거예요. 속도. 자, 가면서 이제 한 번씩 잠깐 봐봐요. 옆에 무슨 차 와요? 검정차. 그렇지. 자, 또 앞에 보고, 옆에 계속 보면 앞을 못 보면 사고가 나니까. 네. 계속 앞에, 그러니까 앞에가 80, 옆에가 20. 차선빙 할 때도 앞에 보면서 잠깐 보고 앞에 보고. 잠깐 보고 앞에 보고. 계속 갑니다. 자, 왼쪽에 무슨 차 와요? 색깔? 버스. 그래. 자, 내 뒷차인지 옆차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차선이 되게 넓죠? 네. 옆에 차선도 헷갈리면 안 돼요. 내 옆에 차인지, 옆에 차인지, 그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 무슨 차? 트럭. 그렇지. 자, 오래 보면 이런 코너에서 위험하겠죠? 네. 약간 코너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 앞에 보고. 앰뷸런스, 병원 차 가네. 어디? 아, 앰뷸런스. 봤어요? 자, 왼쪽에 무슨 차? 하얀 차.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자, 쭉 갑니다. 그 스티커 붙여놨죠? 네. 스티커의 안쪽, 우리 차 쪽에 있으면 가까운 게 아니고 먼 거예요. 안쪽에 있으면 먼 거예요. 네. 자, 한번 봐봐요. 자, 얘는 가까워. 네. 자, 또 가고. 자, 거리 파악을 하는 거 지금. 네. 자, 지금 봐봐. 가깝죠? 가까워요. 가까울수록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네. 그 차선 변경 스티커 동영상 봤어요? 네. 오케이.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자, 또 봐봐요. 멀죠? 스티커 안쪽에 있죠? 네. 그럼 먼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들어가도 돼. 자, 계속 멀죠? 네. 그렇지. 이거 사놨거든요?
언제 붙여서 타고. 아, 벌써 샀어요? 네, 다 샀어요. 아직 운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이고. 미리 샀어요. 어, 그러면 이걸로 지금 감 잡아봐요. 네. 어, 이제 나중에 차 탈 때, 이거 어떤 차든지 본인 차도, 차가 뭐죠? 그랜저요. 그랜저. 그 차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맞춰놓으면 돼. 자, 여기 카메라죠? 네. 엑셀 띄고. 이럴 때 이제 엑셀만 띄는 거. 지금 90 안 넘었죠? 네. 됐어요. 자, 또 엑셀 밟고. 좋아, 또 왼쪽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저 마티즈 빠르죠? 네. 가까이 오죠? 네. 어, 그러면 저런 거는 이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우리보다. 네. 자, 앞에 봐야지. 또 쏠린다, 그지? 네, 금방 어. 쏠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순간 쏠리지 않아야 돼. 자, 지금은 왜 쏠렸을까? 이 차 때문에? 뭔가 두 개 다 신경 썼어요. 아, 두 개 다 신경 쓰느라고? 네. 어. 자, 다시 왼쪽 한번 봐봐요. 가까워요. 가깝죠? 네. 가까운데 점점 빨라지죠? 네. 그러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워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왼쪽 봐봐요. 일단 멀죠? 네. 자, 멀고. 제가 빨라요, 느려요? 그거 파악해봐. 빨라요. 지금은. 그치. 네. 점점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네. 오케이. 이제 느껴져죠? 네. 어. 자, 오른쪽 한번 봐봐요. 차 있죠? 네. 자, 얘는 되게 가깝죠? 네. 자, 계속 갑니다.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브레이크. 자, 앞차 브레이크 밟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미러 볼 때도 앞차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일 수가 있거든. 자, 또 속도 내고. 좋아. 이제 깜빡이 키는 연습만 해볼게요. 자, 그대로 속도 내세요. 항상 속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좌측 깜빡이 한번 켜봐요. 그렇지. 됐어, 끄고. 그렇지. 어우, 지금 너무 좋은 게 네. 장점이 손가락이 길어. 손가락이 길니까 살짝만 펴도 여기 딱 타죠? 네. 어, 아주 좋아. 어, 이런 건 장점이야. 아주 큰 장점.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차선 변경을 할 건데 네. 차선 변경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 계속. 네. 자, 우리가 깜빡이를 켜죠. 네. 깜빡이를 먼저 켜는 이유는 옆 차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신호를 먼저 준 상태에서 자,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켜놓고 아까처럼 보는 거예요. 네. 자, 보는데 속도는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자, 그럼 옆 차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 네. 그러면 걔는 보내줘야 돼. 네. 가장 중요한 게 속도예요. 그리고 거리. 자, 제가 먼지 가까운지. 그것도 볼 거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한번 봅시다. 자, 빠르죠? 네. 자, 빠르죠? 자, 그럼 얘 뒤에 멀죠? 네. 자, 지금 이제 살짝 들어. 자, 이따 핸들을 너무 빨랐다. 어, 그렇지. 네. 확 틀면 안 돼요. 네. 자, 앞에 보고 자, 들어왔으면 이제 또 차선 맞추고 그렇지. 일단 속도 내고 자, 들어와서 계속 속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네. 앞차랑 흐름을 맞추면서 우리가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차선 변경하기 전에도 끝이 아니에요. 네. 계속 우리는 가면서 흐름에 맞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앞에도 봐야 돼요. 자, 옆에 가깝죠? 네. 자, 엑셀을 떼어요, 이럴 때. 자, 얘를 보내주려면 엑셀을 떼어요. 자, 꽁무니가 보이면. 앞에 보이죠? 네. 지금 들어가요. 자, 저 옆에 있는 차가 네. 앞 창문 쪽으로 후미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걔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옆을. 네. 그때 차선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데 미리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지금도 빵빵거리죠? 넘어갔어요. 어, 넘어간 거 느껴졌어요? 네. 어, 그것을 잘 맞춰야 돼. 자,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차선을 안 지키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아직 직진이 좀 잘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직진 말. 다시. 어, 다시 직진 될 때까지. 직진. 어. 계속 갑니다. 자, 옆에 트럭 보지 마시고 자, 우리 길 보면서 핸들은 조금씩만 자, 이럴 때 이런 트럭하고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안 좋아요. 네. 어, 약간 뒤쳐서 가든가 아니면 빨리 지나가든가 저런 큰 차들은 사각지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차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자, 저런 애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해줘 지금. 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저 앞차가 앞에서 그치? 자, 우리가 제가 들어오는 걸 느꼈나요? 못 느꼈죠? 네, 전혀 신호도 안 켰죠, 깜빡이도. 네. 자, 저렇게 갑자기 앞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 우리가 그 순간에 속력을 더 냈으면 박았어요. 그치. 그래서 저게 제일 안 좋은 차선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엑셀 띄고 카메라. 자, 지금 쟤는 저 어떻게 들어와? 우리 뒤에 있다가 쭉 속력 내면서 네, 앞에서 들어오죠? 네. 자, 깜빡이 켰죠? 네. 저게 올바른 차선 변경이에요. 뒤에 있는 차가 확인을 할 수 있게 제도. 자, 깜빡이 켜고 천천히 들어오죠. 네. 자, 이게 정상인데 아까 그 차는 그냥 바로 옆에서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초보자거나 난폭 운전자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아까 뒤에 뭐 붙여 있었어요? 초보 없었어요. 초보 붙여 있었어요. 붙여 있었어요? 초보 운전이라고 돼 있었어요. 양보 운전 이렇게. 못 봤지? 그러니까 이건 차선 변경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해요. 네. 그냥 그 앞에 공간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까 그분이 초보 운전 같았어요. 약간. 항상 차선 변경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옆차의 후미를 노려서 들어가야 돼요. 자, 속도를 더 내봅시다. 쭉쭉 갑니다. 자, 옆차를 느끼면, 자, 엑셀 떼고, 자, 바로 앞에서 들어오죠? 자, 그럼 엑셀을 1차적으로 띄는 거예요. 자, 거리를 띄웠죠? 자, 우리가 엑셀 안 밟으니까 떨어지죠, 점점? 네. 다시 엑셀 밟아줘. 자, 얘도 이렇게 들어오죠? 자, 저렇게 막 들어가죠? 저런 건 난폭 운전이에요. 자, 저런 거는 난폭 운전. 아까는 내가 보기엔 초보 운전. 초보 운전.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자, 안 좋은 것도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네. 아, 저렇게 하면 사고 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옆차, 뒷차한테 내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깜빡이 켜는 거고. 재밌죠? 빨라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자, 지금 쏠리는 거 느껴져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쏠리기 전에 미리 잡아줘야 돼요. 지금 100km가 넘었습니다. 지금 100km가 이 정도 속도예요. 속도감도 느껴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가면 거의 이렇게 100km, 90km, 100km 이렇게 달려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 볼게요. 깜빡이 켜고, 자, 앞을 보면서 나눠서 한 번씩 봐요. 엑셀은 계속 밟으면서. 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죠? 자, 그럼 살짝 맡았어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 살짝, 자, 핸들 많이 흔들면 안 되고. 자, 엑셀 계속 밟아줘야죠. 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들어왔어도 계속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네. 막 60까지 내려갔다가, 막 100km 올라갔다가, 또 60 내려갔다가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일정하게.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보는 게 오른쪽이 더 힘들어요. 네, 멀어서. 자, 멀리 보세요. 옆차 보지 말고. 옆차를 보시면 안 되고, 자, 내 차선을 맞춘다 생각하세요. 자, 그럼 오른쪽 사이드 미러 한 번씩 잠깐 봐볼게요. 잠깐씩. 그리고 앞에 조정하고. 멀네요. 자, 앞에 봐야지. 멀는데 핸들이 흔들렸어요. 저 오른쪽 쏠리지 않으세요? 네. 빨리 조정하세요. 자, 쏠려 있는데 계속 가지 말고 조정을 하면서. 자, 엑셀 계속 밟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멀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조종을 하다 보면 지금 속도를 못 내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보세요, 살짝. 그래, 앞에 봐야 돼요, 조종해. 아, 지금 오른쪽 볼 때 차가 오른쪽 쏠리네요. 네. 자, 그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서 핸들을 트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차가 오른쪽에 약간 쏠리는 거예요. 고개만 돌려야 돼, 고개만. 앞에 보면서. 그게 힘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같이. 몸이 틀어지는 거지. 고개가만 안 돌아가고. 자, 오른쪽에 무슨 차? 트럭.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화살표가 옆 차선을 향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지금 보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자, 또 봐봐요. 자, 멀죠? 멀어요. 좋아.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또? 멀어요. 멀죠? 그럼 쟤는 우리보다 속도가 안 빠른 거야. 네. 자, 이렇게 한 번 보고, 자, 두 번 봤어. 근데 계속 그 위치나 점점 멀어져요. 네. 그러면 쟤는 느린 거야, 속도가. 얘도 이렇게 들어오네, 그지? 저런 걸 칼치기라 그래. 칼치기. 네. 자, 지금도 쏠렸어. 오른쪽 쏠렸어요. 그렇지. 힘들어요? 다 왔어요? 자, 카메라 90km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또 흔들리죠? 자, 이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딴 데 봤어요? 아니요. 속도 게이지 봤어요? 네. 속도 게이지도 오래 보면 그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시야에서 앞에서 눈을 띄면 안 돼. 오래. 근데 초보자들은 아직 이런 사이드 미러나 계기판 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빨리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래 보게 돼. 자, 또 엑셀 아예 안 밟고 있군요. 지금 아까 그 멀던 트럭이 지금 다 왔어요, 옆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속도를 안 낸 거죠. 좋아. 이제 차단 변경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대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속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한번 보고. 없죠? 핸들 조금만, 조금만. 지금도 많이 틀었어요. 자, 깜빡이 꺼보세요. 자, 내가 핸들 트는 거 알려줄게요. 엑셀 밟아요. 손 뛰지 마요. 엑셀 밟으세요. 엑셀을 밟으세요. 속도를 줄이면 안 돼요. 네. 자,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깜빡이 켰죠? 자, 한번 봐요. 빠르죠? 네. 자, 그럼 얘는 엑셀을 떼요. 그럼 보내줘. 네. 자, 또 엑셀 밟아요, 이제. 이때 들어가는 거, 타이밍은. 네. 자, 이때 들어가도 되는데, 자, 다시 해볼게. 빠르네요. 빠르죠? 네. 자, 그럼 얘는 보내준 거 앞에 봐야 돼요. 네. 자, 지나가면 없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자, 꽁무니 앞에 보이죠? 네. 이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핸들을. 자, 이때 핸들을 확 틀면 안 돼요. 많이 틀면 안 되고, 아주 미세하게 틀어야 돼요. 미세하게. 자, 깜빡이 켜고.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진짜 차선 변경 할게요. 왼쪽 깜빡이 켜고. 자, 한번 봐요. 자, 빠르죠? 네. 엑셀 밟아요. 자, 밟아요. 밟으면서 살짝만. 자, 지금 핸들 틀었어요, 살짝. 지금 많이 틀었나요? 아니요. 자, 깜빡이 끄고. 자, 왼쪽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속도 내면서. 속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없어요. 없죠? 네. 자, 한번 틀어봐요, 살짝. 그렇지!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멀리 보면서 차선을 맞춰요. 알겠죠?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깜빡이 켜고. 자, 한번 보세요. 멀어요. 멀죠? 네. 자, 앞에 보고. 들어갈 땐 앞을 보면서 들어가세요. 옆에 보면서 들어가지 말고. 알겠죠? 네. 지금 핸들 많이 틀었어요? 아니요. 오케이. 깜빡이 끄고. 자, 요걸 그대로 해볼게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 그렇지. 앞에 보면서. 앞에 보면서. 그렇지. 다 들어온 거야. 자, 그럼 다 들어왔으니까 깜빡이 꺼야죠? 그렇지.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고. 없죠? 살짝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지금도 많이 들어가요. 핸들을 많이 이렇게 당겨요, 막. 자, 깜빡이 끄고. 지금 크락션을 올린 게 네. 지금 우리가 저쪽까지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뒤에 차가. 그러니까 지그시 들어가서 우리 차선에 서야 되는데 쭉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차가 되게 불안한 거야. 내 앞으로 뭐가 차가 막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래서 핸들을 많이 틀지 말라. 핸들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조금 돌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차는 확 꺾이는 게 느껴지니까 막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느끼게 해줄게. 네. 핸들 잡아봐요. 자, 오른쪽 봐봐. 깜빡이 켜봐요. 자, 차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그럼 얘를 보내줄까? 네. 자, 그럼 엑셀 일 때. 자, 앞에 계속 보면서
얘 지나가면 꽁무니를 누를 거예요. 자, 지나가면 엑셀을 밟아야 돼요. 자, 보이, 꽁무니가 보여야지. 보이죠? 자, 살짝. 자, 들어온 거예요, 벌써. 거의 안 들었어요. 엑셀 떼야지, 이제 가까우니까. 들어온 거예요, 벌써. 깜빡이 끄고. 자,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엑셀 밟으면서. 자, 없죠? 자, 살짝. 앞에 봐요. 자, 들어온 거예요. 자,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거의 안 틀다시피 하는데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짝만 틀어줘도 차는 계속 글로 가요. 이 차가. 근데 초보자들은 어떠냐면,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막 거야. 막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네. 틀어야 저리로 갈 것 같아. 네. 자, 지금 이렇게 코너죠? 네. 자, 내가 핸들을 안 꽂고 가만히 있으면 얘네 일로 넘어가요. 그렇지 않겠어?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내가 저쪽으로 살짝만 틀어도 차는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차선 변경은 3분의 1만 들어가면 들어간 거예요. 네. 어차피 차는 한 대뿐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한 3분의 1만 자리를 차지하겠다. 네. 그 생각만 하고. 자, 속도 내고.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차 오죠? 네. 자, 얘를 보내주고 앞에도 봐야 돼요. 자, 밟으세요. 밟으면서 탔어요. 앞에 보고. 앞에 보세요. 지금 좋았어. 지금 좋았어. 자, 속도 내면서 왼쪽 한 칸이 더. 그래, 지금 좋았어. 자, 앞에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서는 옆에 보고 가지 말고. 깜빡이 꺼야죠. 깜빡이를 계속 켜고 가면 뒤에 차가 어떻게 생각될까? 또 갈 거라고. 그러면 불안하겠죠? 네. 그러니까 꺼줘야 돼요. 안 들어갈 거면. 네. 만약에 계속 들어갈 거면 켜놓고 가도 돼요. 또 들어갈 거면. 네. 자, 왼쪽으로 한 칸이 더. 자, 속도를 좀 내면서. 속도를 좀 내면서. 그렇지. 지금 오른쪽 쏠린 거 느껴졌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한 칸이 더. 지금 이런 데가 제일 쉬운 도로예요. 신호가 없어서. 차도 많이 없고. 단지 이제 속도만 좀 빠르다는 거. 좋아, 오른쪽으로 한 칸이 더. 속도 맞추면서. 자, 왼쪽으로 한 칸이 더. 차 쏠린다, 차 쏠린다. 자, 많이 틀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확확 틀어지는 게 지금 봐봐, 깜빡이를 키면서도 핸들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잡으면서 깜빡이만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1번 깜빡이. 자, 2번 사이드 미러. 3번 들어간다. 근데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차선 쏠리잖아. 멀리 봐야 돼. 자, 이렇게 약간 코너니까 코너를 꺾어줘야 돼. 그리고 이런 실선에서 차선 변경 안 하는 게 좋고. 네. 왜 실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차선 변경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차선 변경하지 말라 그럴까? 위험하니까, 곡선이라. 네, 다리 위라서 그래요. 다리라서. 보통 다리 위, 네. 고가, 지하차도, 터널, 그런 데가 다 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극커브. 자,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게요. 또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자, 근데 속도를 왜 안 냈어요, 엑셀? 제 옆에 차 다가오고 있는 거 봤죠? 네. 자, 우리가 속도를 안 내면 제가 금방 가버려요. 들어갈 땐 엑셀 좀 밟으면서.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앞에도 봐야 돼요. 조절하면서. 근데 지금 좀 일렀어. 일렀어요? 꽁무니가 다 안 보였는데 벌써 꺾기 시작했어요. 미리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틀면 안 되고, 꽁무니가 확실하게 보일 때. 자, 깜빡이 꺼진. 아이고. 꺼진 거예요? 꺼진 거예요? 꺼진 거예요? 꺼진 거예요.
그게 너무 세게 내리면 네. 반대편께 감지가 되면서 세 번 깜빡거리다 꺼져요. 아, 내가 꺼진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밟으세요, 브레이크를. 자, 앞차 가까이 가까운 데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어, 근데 왜 안 밟았어요, 브레이크? 되게 가까웠잖아. 네. 어. 저럴 때는 우리도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서 거리를 띄워줘야 돼요. 제가 들어오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으면 우리가 브레이크 밟을 시간이 늦잖아. 네.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가까운 데 들어오면 살짝 브레이크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저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빠질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죠? 지금 차선 넘어가는데? 차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깜빡이 켜고. 지금 본인도 모르게 네. 빠를 때 속도 조절을 막 안 되면 핸들을 막 틀어요. 자, 속도 줄이고 극하고.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 두 개 차선 잡고 가는 거 알죠? 어, 그래요? 지금 두 개예요, 이게. 어, 오마이갓. 지금 차선이에요, 그게. 자,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이동. 아, 그게 하나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 하얀 선이 안 보였어요? 네. 그냥 넓은 그 직진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이 선도 봐야 돼. 어, 선이 있었어, 거기. 자, 천천히 가세요. 이제는 고속도로 아니에요. 어, 자유로 아니에요. 시내에요, 시내. 아, 멀리 안 보시는구나. 지금 바로 앞에만 보고 있죠. 멀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핸들 코너 못 꺾잖아요. 네. 늦게 꺾는 거는 멀리 안 봐서 그래요. 네. 가까이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왼쪽으로 한 칸이고.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자, 신호 나왔죠? 여기서 좌회전. 그냥 여기서 좌회전 돼요. 여기서? 어, 좌회전. 그냥 가요? 어, 지금? 신호 나왔죠?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어, 좌회전은 좀 천천히 가야 돼요. 됐어. 직진. 우리 자전거 탈 때도 회전할 때 속도 줄여야 안 줄여야? 줄여요. 똑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이제 우리 차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기서. 이런 시내에서는 네. 이제 빨리 안 가도 돼요. 앞차도 빨리 안 가잖아. 네.